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 나누세요. 저도 신경 쓰지 마세요. 소송 상대인 이화영 씨와는 그전부터 아는 사이시죠? 저희가 조사해본 바론 두 분 악연 있게 깊으신 것 같던데요. 네. 이화영 씨 오빠와 전 과거의 연인 사이였습니다. 불의의 사고로 오빠가 죽자 이화영 씨는 저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원망하면서 복수심을 키워왔어요. 사실인가요? 백연희 씨 때문에 이화영 씨 오빠가 죽었나요? 기자님, 지금 그런 질문은... 아니요. 그 사람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. 그게 진실입니다. 그럼 이화영 씨가 백연희 씨의 대리모가 된 건 어떻게?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고 시댁에서 대리모를 구한다는 걸 알게 돼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어요. 그리고는 대리모가 되었고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자님도 잘 아시겠죠? 정말 충격적이네요. 그럼 이화영 씨는 백연희 씨에게 복수하려고 남편분을... 저 기자님, 저랑 이화영 씨 과거 얘기하려고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닙니다. 묻고 싶어서요. 세상 모두가 아니라는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뺏겠다고 이런 치졸한 싸움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? 이화영 씨가 생각하는 엄마란 존재는 과연 이런 걸까요? 단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엄마이길 주장한다면 저처럼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? 몸속에 제 피가 흐르는 아이인데도요. 또 아이를 입양한 사람들은 엄마라고 불릴 수 없는 건가요? 배 아파 낳지 않아도 엄마가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열 달을 뱃속에 품고 힘겹게 낳은 아이를 아무 죄책감 없이 버렸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엄마 될 자격이 있는 걸까요?